지금 한 4시간 됐지? 4시간 됐는데, 200.2파운드. 그러면 90.8? 너, 아니, 아니면 딴 데도 갈 만도 있나? 우리 여태까지 왔을 때 어디 갔냐, 식당. 이제 준용이의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됩니다. 같이 가봅시죠. 과연 오늘 준용이가 얼마만큼 먹을까?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고기 구워가지고 준용아. 자, 드디어 식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뜻을 많이 먹고 힘잘 쓰세요. 벌써 지금 밥두 그릇째를 먹고 있는데, 한국인은 밥심이죠. 내공기제입니다. 준이가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그렇지? 평소에도 이렇게 못했는데, 전량하면 줄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아, 이제 박주현 선수가 후반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었거든요. 옷을 이제 벗었다는 의미는 본격적으로 먹겠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벌써 밥네 공기째 이게 다 여섯 공기째 여섯 공기째인가요? 메뉴 다섯 개로. 그래서 저는 이런 튀긴 걸안 먹어요. 와. 왜? 살찔까 봐. 지금 밥몇 개, 몇 개째죠, 지금? 밥 7개째에다가, 진짜 배불러가지고. 입이 짧아가지고. 대단하다. 야, 근데 이거 해주세요. 예. 너도 출입했어? 중중한. 네, 근데. 너밥몇 개째 해야죠? 4공기째. 4공기? 솔직히 몇 공기째? 6공기째입니다. 여섯 공기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 예상이 맞으면 92, 3? 저, 여기 직원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장난치는 줄 알았대. 이게 지금 제육 총 3개, LA 갈비 총 2개, 왕갈비탕 하나, 밥 8공기, 그리고 김치찌개, 콜라 3개. 여기다가 갈비탕 3개 썼어. 와, 거기다가 이제 갈비탕 3개. 2차 간단하게 고기나 구울까? 아, 그거 말고 그 잘하잖아, 그 집으로 가. 간식 먹으려고 했는데 체중 좀 보고 먹으려고. 92.8. 딱 맞죠? 93? 딱 맞네요. 딱 진짜. 와. 알지. 아니, 근데 간식을 지금 밥을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간식을 먹어? 부재트 배는 따로요. 삼겹살 좀 구워라. 잠깐만, 206파운드 맞지? 93.5? 출발 직전. 가자. 전군 출정하라. 보안일하러 가는 거니까 즐겁게 하자. 예. 여기서 최대한 호흡을 터뜨려 놔야
옥타곤에 올라가서 바로 몸 풀린 상태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경기 직전입니다. 자,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이겼어. 아, 이렇게 된 것 같아. 막판에 네가 좀 잘한 것 같아. 1라운드는? 1라운드도 네가 이겼어. 1라운드 네가 잡은 것 같아. 끝에.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scorecards. Here are the totals. Judge Flores scores it 29-28 Moon Yeats. Judge Waits 29-28 for Park. And Judge Montalvo has a 29-28 for your winner by split decision, Andre Sergipano! 네, 박주영 선수가 이제 어제 시합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좀 잠을 취한 후에, 자, 준영아, 시합이 끝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예. 마음이 어떠니? 뭐, 많이 아쉽고, 지금 승부욕이 지금 너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시합 끝나고 몸 상태는 어때? 크게 뭐 맞거나 뭐 몸에 데미지 축적된 게 없어서 괜찮습니다. 팔꿈치가 좀 부었던데. 내리다가. 예. 괜찮아? 예, 타박상이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랭커 수준의 선수랑 싸워 보니까 어때? 확실히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선수여서. 뭐 알고 있었지만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서 붙잡아 보니까, 경기를 해보니까 문일지가 어떤 선수 같아? 극강의 뭐 쥐대로를 하는 선수랑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봤지만 크게 밀린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확실히 처음 잡아보는 실력의 GS 강자였던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시합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 시합 끝나고 어떻게 봤니? 시합 끝나고 요즘 UFC가 데미지 위주를 많이 주는 사람에게 저지들이 좀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1라운드 3라운드는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1라운드보다 3라운드가 더 데미지를 더 주지 않았나. 경기 한 입장이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 몰랐는데, 3라운드 때는 제가 좀 여유 있게 좀 정확하게 많이 데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혼인 영화 뭐 보시는 거야? 아닙니다. UFC 인정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마음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 제일 우리 호준이 형이 마음을 많이 썼을 텐데. 결과 나온 거고 많이 아쉽죠. 동기부여 다시 받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더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뭐니뭐니 해도 아쉬웠던 건 그라운드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이고, 네. 역시 뭐 테이크다운 부분이 너무 쉽게 테이크다운 당한 게 아닌가. 케이지 레슬링이랑 테이크다운 디펜스 이번 시합에 좀
진짜 제일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싸봤는데 이번 바닥이 좀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 끝나고 들어왔을 때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고 말씀드린 게 이 케이지에서 딱 지면 딱 딛는 발이 계속 헛돌더라고요. 계속 딱 힘을 주려고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더 한국 돌아가면 고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 샵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리벤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고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대인 것 같아서 다시 기회가 된다면 꼭 리매치를 꼭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이제 준영의 일정이나 어떻게 될까? 우선 뭐 맛있는 거 먹고 여기 숙소에서 좀 휴식 취한 다음에 내일 밤 비행기로 이제 한국 들어가서 좀 몸 회복하고 다시 뭐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열심히 합정 코리안 타투인 가서 치고 왔고 열심히 훈련하고 기술 연습 많이 해서 몸에 데미지 쌓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UFC 시합으로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형은 시합 준비하면서도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따라온 좋은 사람들 먼저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그런 편입니다. 시합 결과는 너무 아쉽게 됐지만 준영이 형은 또 이런 계기로 아쉬웠던 계기로 되게 불붙어서 열심히 하고 또 준영이 형 제일 장점이 노력이니까 이제 준영이 형의 전성기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영이 형은 진짜 최고입니다. 많이 아쉽고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 속상할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좋았으면 다들 너무너무 즐거웠을 텐데 잠시 슬프고 속상하겠지만 또 선수를 빨리 추스려서 훈련에 복귀해서 다음 경기 또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우리 격투 팬 여러분들 뭐 어제 시합뿐만이 아니라 시합 있기 전부터 많은 격려와 관심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박준영 선수가 다 보여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아침에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준영이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준영이 다시 더 강해져서 올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저희 코리안 타팀을 응원해 주시는 세다 김상우 사장님 그리고 CM모터스 김용훈 대표님 그리고 헤비히터스 한국에서 여기 라스베가스까지 멀리 응원해준 저희 한국 응원단 분들 같이 훈련 같이 와준 우리 호준이랑 뭐 이삭이, 민성이 그리고 존 형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 부족한 제 시합 응원해주시는 격투기 커뮤니티 여러분들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